해서 평가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앞으로 이제 그 월드컵 로드맵 간단하게 좀. 네, 일단 1월달 일정은 중동에 있는 아부다비 정도 규모가 비슷하고 거기에 이제 그래도 북유럽 팀들이 이제 와서 전주를 한다고 보고 가정하에 2주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3월 달에는 우리가 좋은 팀을 조금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3월 달에는 우리가 좀 좋은 팀이 우리 국내로 잘 돌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유럽에 직접 나가서 한번 경험상 붙여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뭐 약간 먼저 뭐 러프하게 보면 1월 달에는 스웨덴을 대비한 북유럽 팀, 그리고 3월 달에는 뭐 가급적이면 좀 독일을 좀 대비한 뭐 그런 클래스 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중동 우리 1월 달 전주련과 3월 달 유럽 전주 아 유럽 평가전은 아무래도 독일 하고 그런 부분 스웨덴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은 힘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팬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1월 달 전주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번 동아 대회랑 비슷한 수준 흐름을 아마 할 거잖아요. 유럽컵의 흐름 보시니까. 네, 그렇죠. 좀 이번과 좀 거의 비슷하게 해서 종력을 다듬으실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선수들을 좀 발탁하시는 걸 1월 달에는 본의 아니게 이제 멤버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입대하는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CL 프리오프를 거쳐야 되는 팀 소속.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팀 사정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이게 업무 소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경기가 있는 팀은 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좀 멤버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가시나요? 어떤 걸보시나요네 어제 뭐 미디어 나갔는 말 그대로 너무나 이제 환경적이나 이런 것은 너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모스코바랑 생테브로크랑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둘러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생태에 있는 우리 지금 베이스캠프가 가장 선수들이 우리 집같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 바로 앞에 핏오프 속도 있으면서 선수들이 산책할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또 호텔 주위에는 또 호수가 끼고 있어서 선수들 너무 휴식과 안락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나머지 인천 호텔에 가본 결과 호텔 외에는 벗어나지 못한다. 호텔 안에서만 선수들이 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은 우리가 단기간 시합 갔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밖에 산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도로가 주변이고 나가서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제 도로 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길 그냥 도시 안에서 훈련장까지 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많이 걸리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브리커가 쾌적하고 호텔 자체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모으는 걸 쉴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후한 점수가 되고 또 선수들 컨디션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건 이제 11시 반에 해가 진다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걸 좀 걱정합니다. 네, 저도 뭐 그날 가서 배가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다 했지만은 우리가 커튼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수면 커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간에 우리가 자야 된다고 인지가 되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7시간씩 8시간 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생활하고 난 다음에 또 낮에는 한두 시간 수면을 또 하기 때문에 훈련을 이제 월드컵에 들어갔을 때는 뭐 가장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하루에 뭐 훈련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선수들 여가를 얼마큼 잘 보냐에 따라서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지 그 커튼 치고 자기가 잘 시간 안 자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2주 훈련을 하면 5월 달에는 조기 소집 없이 정상적으로 소집하시는 걸로 하면
캐리그가 만약에 배를 해준다면 뭐 저기 소집은 한 3-4일 앞당겼으면 좋겠지만은 그 일정이 이제 프로연맹이라고 우리가 다 조율을 해야 되겠죠. 지금 5월 21일날 소집인데 아무래도 캐리그 같은 경우에는 5월 19, 20일까지 아마 일정이 잡혀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5월 19, 20, 몇 라운드 될지 모르죠. 그 한 라운드를 5월 16일 정도 땡겨주면 우리가 한 3-4일이라도 더 빨리 소집되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리그 일정도 있고 캐리그에서 그 부담이 간다면 뭐 정상적으로 5월 21일 날 소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